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내일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군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 텐텐백을 통해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시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더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산 강연회를 통해서 또 진행을 했었는데, 많이들 오셨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트렌드, 배우고 가셨는데,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 만들어서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상로 텐텐베거 1시 30분에 한국경제TV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청률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아낌없이 많이 듬뿍듬뿍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군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시장의 트렌드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생성형 AI, 그리고 이제 갤럭시 링 테마, 이런 것들 요즘, 언론사, 뭐,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도 받아쓰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뭐,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이 또 단기간에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곤 했는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들 좀 확인을 해보면서 또 한번 시장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우선은 이제 미국 PC 지수가 이제 1월 26일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예상치보다 좀 하이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 다행이다 이제 다시 한번더 증시가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발표 때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FOMC에서 주로 많이 보는 것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우리가 PCE 지수라고 하고 또한 가지가 CPI 지수,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순쯤 진행을 하고, PC는 이제 1월 26일, 이렇게 이제 월 말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좀 좋게 발표가 된다면, 그 증시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4.11 정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승이 조금 부담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국은 당분간에 좀더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제 개별주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FOMC가 1월 30일에서 31일에 열리게 되는데, 이에 따른 금리는 뭐 동결을 하겠죠. 금리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뭐 인터뷰나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변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런 개별주 제한적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급이 쉽게 움직이기엔 좀 힘든 위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좀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트럼프가 뉴햄프셔에서 경선 승리를 했다라는 건데, 지난번에 경선하고 이번 경선하고 조금 의미를 다르게 좀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그 얘기를 드리냐면 저번에 이제 준비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더 보시면. 화면에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2016년도, 트럼프가 이길 때, 힐러리한테 이길 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이든과 트럼프. 요거는 이제 바이든이 이길 때 선거구인데, 요번에 이제 했던 곳이 어디냐면, 요번에 했던 곳이 이제 뉴햄프셔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도심지입니다. 도심지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트럼프보다는, 트럼프 말고 이번에 그 상대방, 그 과거에 이제 유엔 대사 했던 분, 성함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그 경선을 하면서, 헤일리,
헤일리. 헤일리가 여기서는 이제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조금은, 지금, 이거는 뭐 통계 자료니까요.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이제 백인이 많은 곳,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 상당한 인기를 끄는 후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헤일리가 어느 정도는 상당한 짜릿한 극적인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여론에서는 일부 기대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는 엄청 뽐뿌질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엔 푸쉬에서도 트럼프가 이겼다. 결국에는 이제 공화당은 뭐 트럼프가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후보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건강 이상이 없는 한 바이든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바이든과, 그리고 트럼프의 양강 구도가 다시 한번 더, 라이벌 구도가 또다시 부각될 수 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참 골치 아파요. 미국 국민들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을 찍자니. 트럼프를 찍자니, 뭐, 둘 다, 뭐, 최악을 피하는 차악에 대한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뭐 우리는 이제 주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또 이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장 후반에 갑자기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을 보였다고 하면, 내 종목은 반등 안 나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정확하게 좀더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상로가 말을 했던 종목들. 다르게 하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협력사들이 오늘 장 후반에 반등을 대부분 다 보여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SK하이닉스가 목요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얘기가 미리 조금 몰랐다.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장 후반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봤고. 그래서 내일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SK하이닉스 반도체 협력사들이 좀 좋은 모습 나올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 또 정리를 했으니까 보자고요. 그리고 중동 불확실성이 좀 크다. 이거 여전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데일리에 어떤 기자가 뭐 효은우님이 상승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얘기를 기사를 썼던데 정말 그 기자 그 기사 정말 나쁜 기사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 상당히 무식함이 철철철철 넘치는 기사인데도 당당하게 그렇게 전국적으로 자기가 이제 보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해운우님이 상당히 변수죠. 최근에 이제 제조업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해운우님에 대한 상승도 일부 영향을 저는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동 불확실성도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 AI주들이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도 마찬가지. 웹툰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지금까지 웹툰 관련주는 이제 MBT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 문체부에서에 대한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적재산권, 그 IP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웹툰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으로 조금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강했던 뭐 Y랩이나 또는 MBT, 뭐 DNCB 이런 것들은 일부 차익률이 나왔고 오히려 이제 바닥에 있던 미스터블루라든지 또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바닥에서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도 잘 움직여왔던 생성 AI 관련된 기업들은 일부 차익매물. 다만 이제 조금은 쉬어갔던 또는 이제 조금 떨어져 있던 동떨어져 있던 비대면 관련 의료 비대면 관련 주들이 또다시 한번 더 AI를 등에 업고 오늘 강하게 뭐 인성정보 같은 기업들은 상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화학주가 바닥이다 했는데 그 화학주들이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바닥권이 좀 들어왔다 보는데 좀 이따 한번 같이 좀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가 이그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보면 좀더 상세하게 보실 텐데 이런 것들도 현재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다시 한번 더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업들 하나씩 하나씩 좀 보면서 좀더 상세하게 종목군들, 우리 눈여겨봐야 할 종목군들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중동 불확실성, 그 해운과 물류 관련된 기업들 계속 이슈는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운, 물류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단기적인 흐름들,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관련된 기업들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낙폭이 또 최근 들어 대단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크게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을 보더라도 고점에서 상당한 거래량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일부 차익 매물이 들어왔다. 근데 이제 파동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이제 한 흐름이죠. 여기서부터 이어졌던 이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중간 과정을 좀 잡아본다고 한요 정도 과정이 이제 중간 과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가 지지점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들인데 여기서 이 반등 보인다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한된 반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해운 관련주들도 아직도 살아 있다고. 흥하해운 이런 기업들도 보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에서 많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이루어졌던 과정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파동으로 본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래량을 따져본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한 흐름이고 이렇게 좀 뒤쪽에 이제 거래량이 다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 한요 정도 요요 정도 요 구간 안에서는 지금 상당한 지휘권을 좀 넣을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중동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해운 관련된 테마도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물류 관련주 마찬가지. 지금 보면 최근에 동방이라든지 또는 이제 KCTC 이런 것들이 급락이 나오는 과정들이 나타났지만 단기간에 또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또 유입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반도체 관련 안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핵심적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요즘에 또 SK하이닉스 협력사들,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난다면 협력사들이 또 기대를 할수 있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거라고 보고 또한 가지는 이제 HBM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또 좋은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ISC, 프로텍, PSK홀딩스, 유스페타시스 이쪽은 우리가 과거 9월 22일 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회원 방송에서도 반도체주들이 바닥입니다 얘기했던 것이 9월 22일이었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종목군들을 보면 그때 이제 신호가 다 들어왔던 기업들입니다. 오늘 대부분 다장 후반에 반등이 나왔어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반도체 그 바닥 추출이 됐던 것이 9월 22일 날저 자리였고 9월 22일 날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지금 ISC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20일 날 바닥을 찍고 돌아섰는데 보면 이제 만들어가는 차트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전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났었지만 이것도 이제 9월 22일 날 기준이죠. 지금 보면 이제 9월 20일 날 반도체주 바닥 찍었을 때 바닥을 형성했던 기업들이 오늘까지도 모습이 상당히 좋게 오늘 마지막 장후반에 만들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PSK홀딩스 다시 또 만들어가는 이것도 이제 9월 21일, 9월 22일 날 프로텍이 이제 AI 반도체 이제 방열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발열이 되잖아요 반도체들이 그래서 그 발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방열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앞서서 이제 9월 20일 날 신호가 뜬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가 이제 바닥에 대한 자리로 형성되면서 주가를 한번 뽑아냈다가 지금 주가가 좀더 빠졌던 자리지만 여전히 이제 돌파 가능성은 좀 높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면 HBM 관련된 기업들이 흐름 자체가 좀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안에서도 선별적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SK이닉스 협력사도 지금 오늘 좋은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기업들도 하나씩 좀 보면, DIT를, 우리는 이제 DIT,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QRT, 요세 가지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QRT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매매하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작전주 형태입니다. 반도체 분석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 이제 DIT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SK이닉스 기술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과거에 이제 얘가 히스토리를 좀 알고 보시면 좋은데, 2021년도에 크게 올랐을 때 역대 올랐던 이슈는 이제 메타버스 이슈. 선익 시스템하고 DIT는 그때 장비 관련된 이슈로 메타버스와 엮이면서 올랐던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랐을 때는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고 해서 이제 SK이닉스에서 지원을 받고 그 장비를 과거 2019년도부터 계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성과를 내면서 주가가 이미 이제 두배 정도 올랐는데, 이런 종목은 쉽게 꺾이진 않아요. 사실. 지금 보면 이 DIT가 우리가 기술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SK이닉스는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함께 이제 주가가 동조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얘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고, HPSP는 이제 수소 어닐링 장비. 그래서 이런 것들도 흐름 자체는 좀 살아있는. 대신에 이제 그 HPSP는 오늘 음전환으로 끝난, 얘는 보면 삼성과 관련이 좀더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SK이닉스 협력사들이 좀더 강할 흐름이라고 보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흐름 자체는 여전히 전고점 이 38,000원대를 한번 돌파를 할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보면 이제 돌파를 시도한 흔적들은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돌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짧은 단타 형태밖에 안 뛰는 부분이었고, 그걸 다르게 본다면 물량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축되어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강한 슈팅을 한번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몇 가지 아까 봤던 것 중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그 LTC는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LTC는 그 우리가 이제 박미액, 그러니까 얘는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인데 SK이닉스와 협력을 많이 합니다. 뭐 회사별로 해서 예전에는 이제 합자회사를 설립한 적도 있고, 그래서 관련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LT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상당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내일 장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움직임이라 봅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빠져 있는 것이 FST 이런 것들이 바닥을 다지는 거죠.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AI주들이 한 번씩 이제 맞고 빠지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도 제주 반도체 제외하고 나머지 조금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었지만, 여기 안에서도 이제 생성형 AI라든지 웹툰 관련적으로 좀 순환매가 지금 좀 도는 느낌. 그러면 지금 보면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이제 헬스케어와 엮이면서 비대면 AI가 적용되면 더욱더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우리한테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성정보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보면 이제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AI가 또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상당한 상승세를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성정보들이 월봉이 좀 바뀌는 종목이다 보니 오늘의 상한가가 그냥 단발적인 상한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더 이어갈 수 있는 상한가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해왔던 게 뭐예요? 125일선이죠. 그러니까 10년간의 평균 종가를 강하게 지금 돌파를 다시 한번더 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이렇게 뽑아내버리면, 우리가 옛날 속담에 뭐 남자가 칼을 뽑아서 무라도 썰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보면 이제 125일선을 저런 식으로 돌파를 하면 윗꼬리가 달리든 간에 또는 이제 거대 양봉이 생기든 간에 뭔가에 대한 움직임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4,000 위밴드로 뭐 4,500, 5,000원 밴드까지 한번 강하게 추라이를 한번 해보는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제 비대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유비케어 같은 경우 의무 기록지 관련.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기 주가에 대한 추이를 보시면 이제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해왔습니다. 2020년도에 한번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때 코로나 이슈.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주가 계속적으로 빠져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반등을 좀더 한번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연출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컴퓨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앞에서 봤던 유비큐어 상당히 유사한 흐름들 보이고 있는 과정들이고, 이런 기업들은 보면 이제 125일선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량 조금 부족하지만 과거부터 이제 영상 정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뭐 그게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125일선 이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낙폭과대에 대한 이슈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함께 보시면 뭐 지금 단기간 상승세는 좀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 관련해서 지금 보면 순환매가 조금 도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MBT 이런 것들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지금 만원 대 넘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MBT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고, 그 외적인 부분으로 지금 보면 이제 바닥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오늘 장중 23% 정도 올랐고, 요거는 이제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죠. 장기평, 그 240선이나 480선 밑에 있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깜짝 급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패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도 결국 240선과 480선 물고 갑자기 뽑아내는 깜짝 급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이 좋아서 오른다기보다는 낙폭이 컸고, 최근에 웹툰 관련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매가 좀 돌았다 라는 의미로 좀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웹툰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웹툰이라는 것이 신성장 동력을 보이는 와중에 주도주는 일부 쉬어갈 수 있고, 대신에 바닥에 있던 종목 강하게 한번 또 튀어 올릴 수 있거든요. 오늘 보면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드라마 제작사 관련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이 낙폭과대로 봐요. 낙폭과대로. 지금 보면 이제 웹툰이라는 부분도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이익 실현 물량이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지금 보면 Y랩도 그렇죠. 오늘 DNC 미디어, 원래 얘들이 요세 가지가 3대장인데 한 번씩 이제 고점을 맞고 빠지는 거지, 뭐 요거는 단기적인 이익 실현 물량은 나왔지만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것이 STO 관련 이슈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서울 옥션이라든지 K 옥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있죠. 최근에 이제 주가는 보면 이렇게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은 깜짝 급등이 많이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 K 옥션의 서울 옥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IT센 대비해서는 많이 빠져있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형태의 움직이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난주에 화학주가 바닥이다. 뭐 롯데케미칼이나 보면 이제 뭐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 LG화학 바닥이라고 했다가 또 며칠 뒤에 대표님 바닥이라 해놓고 응? 주가 더 빠졌다고 막 그렇게 또안 좋게 또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제 우리가 대형주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바닥을 형성, 여기가 딱 바닥 찍고 팍 반등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할 때도 이 여기가 이제 바닥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아가면 후회하지 않는다,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했지. 오늘 여기가 반드시 이렇게는, 중소형주는 그게 가능하지만 대형주들은 바닥이 하루 뭐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반등이 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뭐 그걸 보면서도 아유 참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한번 딱 들다가도, 그래도 또 좋게 또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짚어가지고도 또 다른 한편에 또 위안을 또 삼아서 봤었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바닥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 바닥이 이제 형성되면 오늘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또 사는 게 더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바닥 구간에 들어오면 그때는 조금 강하게 질러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이제 바닥에서 여기서 벗어나더라도 얼마 안 되거든요. 폭이. 하락폭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모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주를 가지고 단타 친다는 거는 그게 그 사람이 그 이상한 거예요. 대형주는 단타 치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는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펼치는 거고 개별주, 중소형주들은 이제 단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수익에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금호석유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 오늘 이제 바닥 권역에 대한 움직임으로 돌아서서 조금씩 나가는 과정이니까 긴 시간을 보면 좀 바닥 권역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2차 전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바닥을 좀 형성을 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일 제가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전일 공개방송 진행할 때도 이런 지금 보면 우리가 과거에 10월 27일 요 기준 가격대 이하로 매수가 가능하다 그걸 문자 내역을 직접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문자 나갔던 내역을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그 악성 매물도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나타날 수는 있어도 자 보십시오. 과거에도 보면 자 보면 이제 10월 31일 날 9시 3분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10월 27일 기준 이하로 장기 투자 가능하다. 2차 전지.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 겁니다. 그 자리까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내려온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이 종목분들을 지금 자리부터는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업황은 여기서부터 최악에 대한 업황이 지금 현재 형성돼 있는 거고 앞으로 회복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튠각이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양극재와 리튬 1등이라 그냥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리튬 관련된 기업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나온다. 그냥 지금 이제 우리가 이 2차 전지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던져야 될까? 그거는 너무 높은 가격에 본인이 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지 지금 가격이 나쁜 자리는 아니다. 충분히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더 내려왔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때부터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여러분들 수익률에는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이 충분히 지금은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좋은 결과 나온다. 뭐 2차 전지를 정말 사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참고 안 샀던 분들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은 대단히 좋은 가격대까지 왔으니까 모아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무조건 양극재와 리튬 1등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장후반에 좋은 모습 나왔는데 내일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지금 보면 이제 개별주들의 순환매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현재 시장에서 낙폭과대 종목분들에 대한 강한 반응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단기 물량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최근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 윗꼬리가 길게 길게 달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단타 매물들이 많이 들어온다. 단타 매물들이. 그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대응 또는 이런 낙폭이 큰 종목군 대형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 그 두 가지로 양극화 전략이 필요한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에 대한 이제 중요 포인트들을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고 뭐 앞서서 이제 부산 강연회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많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또 제한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더 열심히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